다이어트 작심삼일은 그만하고 싶다. 1분도 안 걸려요. 오늘부로 작심삼일 끝! 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오늘은 작심삼일을 타파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을 가져왔어요. 바로 매일 스쿼트 10개 하기 챌린지예요. 하루에 10개는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한 달이 모이면 300개가 되고 1년이 모이면 3,650개가 돼요. 와우, 1분도 안 걸려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작해봐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요. 발끝 살짝 벌린 상태 유지하시면서 손은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두셔도 돼요. 저는 모으고 할게요. 그대로 천천히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낮춥니다. 네, 엉덩이 낮추면서 무릎도 발끝 방향대로 살짝 벌릴게요. 그렇죠. 여기서 일어날게요. 이 동작 다시 앉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지금부터 카운트 갈게요. 자, 시작. 의자 있듯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후. 네, 사실 호흡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호흡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엉덩이를 늘리듯이 편하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그냥 어디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스쿼트 10개! 무릎 바깥쪽으로 벌려주시면서 좋아요. 편하게. 자, 마지막! 잠깐! 5초만 기다릴게요. 자, 허벅지 자극 살짝 느껴주면서 3초. 시간이 천천히 가네요. 2초. 1초. 땡. 아, 너무 잘하셨어요. 벌써 오늘 운동 끝났어요.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오늘 운동이 약간 아쉬운 기분이 드실 거예요. 더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 운동을 반복해서 해주셔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심삼일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비록 작은 운동이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대댓글 챌린지 시작할 건데요. 1일차 성공하셔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가서 칭찬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아자아자! 아자! 오늘부로 작심삼일 끝! 안녕! 우리 내일 또 만나요.